자신이 고구려를 탈출한 남생은 동생들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고구려 정벌을 필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당고종에게 항복을 청하고 구원병을 쳐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아들 삼형자가 벌이는 고륙상전의 권력투쟁의 와중에서도 허수아비 구강처지였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투쟁 와중에 서서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고구려가 연개소문 자식들의 고륙상쟁으로 내분을 겪고 그 장남 남생까지 짐에게 항복을 청했으니 이번에야말로 고구려를 정벌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오. 짐은 영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명하노니 부디 고구려를 평정하여 황실의 수건을 이뤄주시오. 신 선왕자를 모시고 고구려로 출정하였으나 천운이 따라주지 않아 고구려 정벌을 이루지 못한 일이 천추의 한이 있었는데 이렇듯 신에게 대업을 이룰 기회를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짐이 신라 왕에게 출정을 서두르라 국서를 보낸 일은 어찌 되었는가? 예, 그 신라 왕이 대각간 김유신을 출정군 영수로 삼아 20만의 병력을 이끌고 친히 한성주까지 출정하여 웅진부 군사와 함께 평양을 진격할 것이라 하옵니다. 김유신이 신라군 영수라. 이번 고구려 정벌 통수권까지 신라에게 내준다면 짐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는 대의가 훼손될 것이다. 신 김유신에게 통수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니 심려 거두십시오. 짐은 공을 믿을 것이오. 반드시 고구려를 정벌할 선왕제와 짐의 수건을 풀어주시오. 황제 폐하께서 영공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을 삼아 고구려로 출정을 명하셨으니 우리 또한 때를 맞춰 평양으로 진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라군은 대각간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차질없이 평양으로 진격할 것이오. 헌데 황제 폐하와 당 조정에서는 유신군께서 신라군의 영수로 출정하시는 것에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신라 최고 명장이 고구려 정벌을 이끄는 것을 어찌 우려한단 말이오? 신도 유신공을 존경을 하지만 이번에 황명을 받던 영공께서는 선황제를 모시고 요동 정벌을 나섰던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에 하나 영공과 유신공께서 나당 통수권을 두고 다투시기라도 한다면 적전분열을 일으켜서 고구려 정벌 대업이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뭐요? 허면 대각간을 출정국 영수에서 물러나라 명하란 말이오. 짐은 그럴 수 없어. 아무리 영공의 명성이 높다 한들 이번 고구려 정벌을 완수할 장수는 대각간밖에 없을 것이오. 만약에 유신국께서 나당군의 통수권을 고집하신다면은 단독으로 고구려를 출정하라는 황명이 내리셨습니다. 뭐가 어째? 황제께서 정녕 그리 명하셨단 말인가? 대왕폐하, 당조정 우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번 백제 정벌 때처럼 통수권을 둘러싸고 나당군이 적대를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님, 들으셨소? 고구려 비전에 따르면 나라를 세운 지 900년 후에 팔순 장수가 고구려를 패망시킬 것이라 적혀있답니다. 금년이 고구려 왕실이 900년이 되는 해고, 형님께서 곧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이니 딱 맞아떨어지는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후 고구려의 조정과 귀족들은 연개소문에게 아첨하고 그 눈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동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비록 연개소문이 살아생전에는 국난을 한 곳에 집결시켜 강국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